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홀보는 인천시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인천대 이창근 총장 후보자가 최종 탈락해 학내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일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실태 조사에서 인천시 체육회와 인천서구문화재단, 인천항보안공사가 징계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불보는 인천시가 수돗물 유충 재발 방지 대책으로 유충이 대량 발견된 서구 공촌 정수장을 밀폐형으로 바꾸는 등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기홀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4천 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인천시도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시는 최소 의대 정원이 70명은 돼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에 따라 인하대와 가천대 정원을 늘리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인천대는 의대 정원 확대 조치에 발맞춰 내부 학과 조정을 통해 의대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경인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교육부가 대학 이사회가 추천한 인천대 이창근 총장 후보자를 청와대에 임명 제청하지 않자 인천대 후보자 재추천을 공문으로 공식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총장 후보자 재추천을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며 후보자 모집부터 다시 시작하는 재선거 방식이 거론되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사회 추천을 받은 후보 3명 중 이창근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후보자를 두고 다시 선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